서울 도심 한복판. 여의도의 한 건물에서 박진 대표를 만났는데요. 차에서 내려 물품을 꺼내 정리하고 있는 그는 친환경 도시양봉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이나 시골이 아닌 빌딩 숲 한가운데에서 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그는 자신을 꿀벌의 가치를 알리는 도시양봉가라 소개합니다. 도시양봉이란 도시에서 꿀벌을 기르는 활동으로서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환경보존 캠페인 중 하나입니다. 꿀벌 사육을 통해 벌꿀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 기존의 양봉과는 달리 도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박진 대표는 벌써 10년째 도시에서 꿀벌을 키우고 있죠. 도심에서 벌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꿀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요. 벌의 중요성을 알리고 벌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우면 도시에서도 사람과 벌의 공존과 상생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 공간은 건물 옥상이에요. 벌들이 좋아하는 식물들을 심어놓은 비가든, 네, 꿀벌 정원이죠. 꿀벌 정원도 조성했고 그 다음에 벌을 위한 도시 양봉장까지 조성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도심은 꿀벌이 좋아하는 고온 건조한 환경을 갖추고 있고 곳곳에 심은 다양한 꽃과 식물은 풍부한 먹잇감이 되어주는데요. 도시 양봉은 공해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지만 다량으로 살포되는 농약과 극심한 먹이 경쟁에서 자유로운 도시 꿀벌은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죠. 꿀벌이 활동하면서 꽃가루를 수분시켜 식물이 씨를 맺는 과정에서 도시 생태계까지 회복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리라 기대되고 있죠. 도시 양봉가에게도 4월부터 7월까지는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꿀벌들이 왕성하게 꿀을 모으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벌들이 세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이제 그걸 파악해서 얘네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지금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 양봉과의 어떤 농촌 양봉과의 어떤 차이점이요? 일단 목적의 차이가 좀 더 크죠. 이 도시에서 양봉하는 거는 약간 사람들한테 벌의 중요성이나 뭐 이런 걸 알리는 목적이 크다 보니까 꿀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뭐 더 잘 살 수 있는지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 대표가 도시 양봉가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벌의 중요성과 위기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먹는 다양한 과일과 곡물이 벌 덕분에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더욱 이 일에 매진한다는 건데요. 도시에서 벌을 키우는 것 자체로 뭐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꽃의 발화율이 좋아져요.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도시에 사는 뭐 곤충이라든지 소형 새들이 유입되는 효과들이 있고 네, 도시 생태계가 점점 나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저희는 이제 건물의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좀 공원의 한켠 뭐 이런 공간들에서 벌들을 많이 키워요. 그래서 허락을 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공익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이라든지 뭐 5성급 호텔 뭐 이런 데서 공간들을 많이 내주고 계십니다.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